이게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젊을 때 정말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해왔고 뭐 상황을 타협하고 그런 걸 과감히 어느 순간 포기하고 정확히 나의 인생을 내가 꾸려가는 게 그게 정말 인생의 성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감히 이런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조현 씨께서는 남이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찾으러 가는. 그렇지, 그렇지. 뭐 봤어 뭐? 요새 책을 봐가지고. 요즘 책 좀 많이 보거든요. 요새 책을 봐가지고. 그래. 항상 이런 얘기. 아우. 나오기 힘든데.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요. 준현이 생각하는 성공한 인생의 주인공. 가수 송창식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내주죠. 또 불쑥 연락 드려가지고 실례는 한번 해야지. 오늘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그 미션이 성공한 사람에게 가서 책 한 권을 추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추천한 책을 읽겠다고? 네. 옛날 책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책 중에서 추천해달라 그러면 네. 그건 해줄 수 있지요. 아, 예, 예, 예. 유리알 유희라는 책이 있었어요. 아, 네. 유리알 유희라는 게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가 쓴 건데 아주 고전이지 옛날 그. 근데 지금 사람들은 잘 안 읽을까요? 헤르만 헤세 같은 거는 아마. 그렇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헤르만 헤세를 읽는다 그러면 좀 괜찮은 편이었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지금 읽으라 그러면 아마 좀 재미없을지 몰라. 나는 사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을 10대 때도 읽고 20대 때도 읽고 30대 때도 읽고 40대 때도 한번 읽어봤는데 확실하게 감동이 다르더만. 10년 차이고. 그런 것처럼 유리한 유의도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는 아주 최고의 책이었어요. 나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화장실을 가는데 그때 아예 한 시간을 잡은 거예요. 그 화장실 안에는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요. 아니면 책을 읽을 기회가 없지나. 전혀 책을 읽을 기회가 없어요.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 여쭙고 싶고 그런 게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라 그랬는데 저 나름대로는 아 송창식 선배님 성공한 사람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아, 뭐, 성공한 사람이라고 나를 꼽는다면 조금 내가 남자스럽지만은. 그렇죠. 그냥 개인적으로 나를 생각하면 난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살고 싶은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편이고요. 혹시 외람된 말씀이지만 기타에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곡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그 쉬시고 이만. 야, 이 사인을 이 다 기타에 값어치가 틀려졌다. 값어치가 이 연습용 그 야, 뭐 사인 받은 기념으로 노래 하나. 네.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고래 한 마리 다시 고래 잡으러 잠든 사람들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성공한 사람들은 똑같은 걸 봐도 명분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뭐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겠다는 좀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책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내용이? 자기는 패션에 관련된 책도 물론 좋아하지만 그 외에 그냥 정말 관계 없는 책들을 너무 많이 본다. 지금 이 책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10년, 20년 후에는 꼭 도움이 돼서 돌아온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별한 책을